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오늘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피로 맺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피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뿌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피를 맞은 백성과 맞지 않은 백성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를 맞기 전과 맞은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4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70 장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만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피를 뿌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피를, 피를 맞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정결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부정해졌습니다. 여러분, 부정은 거룩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부정이 정결해지는 것인데, 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씻김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제사의 어떤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소를 가지고 오잖아요. 제물로 드릴 그 소를 가져오는데 가축이어야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 키워진 소인데, 그것은 정성을 들였다는 거죠. 그만큼 정도 들었을 것이고, 그만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가축이어야 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소를 죽이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안수를 먼저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정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흠없는 소에게 정가가 되고, 그 흠없는, 그 소의 흠없는 것이 저에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나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게 되는 것이고, 또이 소의 흠없는 것이 나에게 오므로써 나는 어떻게 되냐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해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심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의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정한 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사였고, 지금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할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뿌림으로 인해서, 그 피를 맞은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신부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 11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피뿌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구약으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구나. 결국에 저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흘리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은혜를 알고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흘리심을 여러분 전파함으로써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에게도 피 뿌려짐이 이루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하고 또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갚을 수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또이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세요. 아버지,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동시에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피뿌림의 그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엄마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아버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